한편 아버지의 거북이 운전에 조바심이 난 영채. 아빠 빨리 좀 가. 나 늦었어. 아유, 천천히 가야 네 몸에 무리가 안 갈 거 아니니. 야, 그리고 영채야. 그저 이 산모가 인상을 쓰면 태교에 안 좋아요. 어? 산모가 웃어야 태아도 밝고 긍정적인 아이가 되는 거야. 어? 자, 웃어 웃어. 내가 지금 웃게 생겼어? 아빠 때문에 이게 다 뭐야 이게. 코디도 하나도 안 맞고 촌스럽게. 아이고 촌스럽긴. 야, 내 눈에 그냥 이뻐 보이기만 한다. 야, 저기 맞지? 어, 저 집이지? 어, 그래, 아빠 가. 세워줘. 그래. 야, 저 커피 같은 건 마시지 말고. 어? 어, 알았어요, 알았어. 나 갈게. 재밌게 놀아. 어, 그래. 아유, 저 천천히 좀 걷지. 에휴. 아이고, 또 급하게 내린다고 전화기 놓고 내렸네. 진짜 엉덩했다. 야, 아무리 사왔어도 연락이 안 오냐? 야, 너 도대체 왜 이래? 왜 이러냐? 어? 야, 빈티지 스타일이야. 왜 이렇게. 아니, 그냥. 아야, 영채야! 어? 아빠, 여길 왜? 안 제가 저 핸드폰 두고 왔길래 갖다 주려고. 아, 안녕하세요. 아, 그래. 친구세요. 저기. 그 담배 좀 한 핀만 안 될까요? 우리 딸이 저 임산부라서. 너 임신했어? 아, 뭐야? 아, 오늘 만나서 말해주려고 그랬지. 부탁 좀 해요. 여기 흡연석인데요. 아, 옮기시려면 그쪽에 옮겨야죠. 아, 그래요? 아, 얘들아, 우리 딴 데로 옮기자. 어? 이 담배 연기는 이 태아한테 산소 공급을 못하게 해서 미숙아가 되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. 아, 예. 그래, 가자. 예. 아빠, 내가 알아서 할게. 아빠, 빨리 가. 아, 화내지 마라. 이 태아는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. 알았다니까. 알았으니까 그만 가.